대기로 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구름다육에서 품어갖고 온 다육들 분갈이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분갈이는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화분 안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육들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진 애들은 여러분들 얘네들을 올려줘야 돼요. 구름다육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농장 사장님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다 위로 올려서 얘네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좀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여러분들은 분갈이를 당장 하셔야 돼서 이제 그걸 못하시지만 저는 자, 젖었어요. 지금 이렇게 젖은 애들이 저 아래를 저렇게 갇혀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 통풍불량이 당장 생기잖아요. 통풍불량이 당장 생기면 물음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게병 말고 그냥 진물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적어도 내가 분갈이를 당장 못한다면 이렇게 해두셔야 되고요.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마지막 관수, 본격적으로 관수를 막 해서 다육들을 키워내야 되는 지금 시즌이에요. 조금 있으면 화분이 이제 얘네들이 지금 벌써 저도 제 지역이 제가 방학동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데 최저 온도가 6도였어요. 6도면 다육들 성장 사실상 거의 못해요. 멈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분 안에 물이 밤사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물먹은 다육들 대부분 다 물먹은 다육들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분을 뽑아가지고 말리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요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라벤더 로즈를 받았어. 근데 라벤더 로즈가, 어머, 얘는 안 젖었네? 화분이 젖었어. 그러면 요렇게 뽑아서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놔뒀다가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이 젖은 흙을 막 털어내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다육들 뿌리가 막 끊어지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막 입장이 막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냥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냥 말려가지고 말렸다가 분갈이 하세요. 저는 지금 바로 분갈이를 못하니까 이렇게 애기가 요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찌그러지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요 애기 찌그러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줘요. 이렇게 드러내주면 통풍도 잘 되고 그다음에 애기가 찌그러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좀 바깥을 좀 보게 해가지고 애기들 안 망가지게. 애기들을 애기를 이렇게 꺼내놔요. 애기를 이렇게 쭉 꺼내놓고, 근데 이제 요렇게 꺼내놓은 애기가 갑자기 햇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예, 막 바람 타고 이러면 그거 될수 있어요.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애기들은 바람에도 탄다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분갈이 할때 얘를 묻어 말어 되게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만약에 엄마가 안심기 엄마 뿌리가 애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애기를 막그 흙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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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줍니다. 자, 이런 작업들은 분갈이를 바로 하실 분들한테는 사실상 필요가 없지만 자 보세요. 요런 애들 어떻게 해요?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돼. 얘는 화분 자체가 좀 커야 되거든요. 좀큰 화분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요 드라큘라 철화는 약간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드라큘라 철화 제가 요만한 거 사가지고 만 원짜리 사가지고 1년 만에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드라큘라 철화는 잘 커요. 갖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드라큘라. 얘가 지금 아래로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꺼내요. 뭐 어떻게 이 화분으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잘 컸나 봐. 뿌리도 별로 없는 것이 엄청 잘 컸네. 얘랑 성분이 좀 비슷한 흙에다 심어줘야 되는데 제게 훨씬 더 거칠거칠한데. 케어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뿌리가 별로 없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흙은, 여기 채워주는 흙은, 왜 분갈이 할 때 나온 흙 중에서 제가 화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애가 활착을 못 한다거나, 그랬을 때 나온 흙들이에요. 그래서 제 정식 분갈이 흙이 아니라, 왜냐면 얘가 여기에서 제가 풀분해서 풀분으로 분갈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충하는 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거 분갈이 흙이 아니라. 이런 용도로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하면 여기서 뭐 6개월도 있을 수 있지만, 자, 드라큘라도 그래서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렇게 제가 옮겨줬고요. 요 페트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페트리시아도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얼굴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도 약간 큰 데로 옮겨가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큰 데로 옮겨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예, 뭐 계절에 따라서 뭐 좀 편안할 때도 있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분갈이 안 하는데 간수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안 나와. 그리고 물 빵빵하게 먹은 애들은 여기 화분에서 잘 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요 뒤에를 보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자물쇠처럼 걸쇠처럼 딱 걸려서 안 나오는데, 얘를 억지로 위에서 자꾸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입장이 지금 가뜩이나 물도 많이 먹었는데 다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꼭 확인하시고요. 계속 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못 하셔가지고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를 자꾸 계속 빼내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일단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센터에다 놓고 또 흙을 채워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화분갈이 하는 게 아니라 화분에 갇혀있는 애들을 지금 입장을 뽑아서 통풍, 그 다음에 여기 습도가 엉덩이 밑에 머무르지 못하게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요즘에 농장에서 막바지로 지금 애들 키워야 되고, 관수하는 시점이 얼마 안, 관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젖어 있어요, 여러분들. 재배농가에서 계속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이 급해갖고, 저희 엄마도 빨리 물 마지막으로 물 줘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저희 엄마도 계속 그러시거든요. 이제 물 줄 때 얼마 못 남아 안 남았다고. 진짜 급하죠. 우리 여름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줄 때 좀 그렇게 신경 써서 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입장에 살짝만 나팔거려도 줘야 돼요 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때가 진짜 짧아요. 페트리시아도 이렇게 올려줬어요. 작은 화분에서 좀 큰 화분으로 옮겨갖고 목대가 좀 이렇게 드러나게, 화분에 갇혀있던 애들을 지금 다 꺼내놨죠. 페트리시아도 이렇게 꺼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테슬라도 요 녀석이 지금 이렇게, 요 테슬라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다육인데,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가격대 진짜 높았거든요. 와,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보조개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갖고 제가 테슬라를, 가격대가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격대가 착하게 나오니까 테슬라 가격 많이 착해졌는데 이번에 진짜 제가, 야, 역대급이다. 진짜 이렇게 착할, 얘 5,000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옛날에 테슬라가 2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이었어요. 얼굴 하나가 얘가 18,000원씩 막 이렇게 나왔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12,000원이었어요. 제일 작은 게. 제 종잡포트에서 제 얼굴 하나 있는 게 12,000원.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군생이 돼갖고 5,000원. 이야, 정말. 그러니까 얘가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재배농장 사장님들이 얘가 성격 자체가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보리 같이 이렇게 좀 성격 까칠해가지고 새끼 잘 안 나오고 자꾸 물러서 죽고 이래야 귀해가지고 가격대가 막 푹푹 안 내려가는데,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만만하니까 가격이. 자, 테슬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꺼내놨어요. 이 상태로 막 계속 키우면 안 되는데
이제 게을러져갖고 또 이제 막 키우면 안 되는데. 자, 테슬라도 이렇게. 자, 답댁은 왜 분갈이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당장 분갈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자, 이렇게. 요, 띠아모도, 큰 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화분을 건드리긴 하지만, 이 뿌리가 지금 제가 얘네 뿌리 새로 내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새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 지금 흙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흙을, 뿌리를 그대로 지금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뿌리를 새로 내려야 된다는 위험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편안한 지금 제가 화분만 큰 데로 옮겨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분 가리를 조금, 제가 이제 예쁜 화분을 식재해주는 거를 좀 여유롭게 해도 되는, 그름다리 사장님은 항상 그래요. 갈기를 받았을 때 무조건 흙을 털고 이걸 분갈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환경에 적응을 좀 시키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물이 많은 애는 물이 많은 대로, 혹은 물을 너무 못 먹은 애는 물을 조금 먹이는 것도, 그런 것도 케어의 방법인데, 우리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분갈이 진짜 빨리 하고 싶거든요. 저는 새벽에 진짜 저도 2시까지 막 이렇게 했고, 저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 저희 엄마도 새벽 4시까지 사고작 베란다에서 분갈이. 힐링이니까. 내가 힐링하려고 내가 이거 사지. 내가, 내가 뭐, 1주씩, 2주씩 얘 적응시키려고 내가 사냐? 이제 그게 아니거든. 우리 초보 다육맘들은. 근데, 그래서 달기를 좀 냉정하게 말해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10분 이해하시거든요. 뭐 오밤주까지 분갈이하고 막 이랬던 거를.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화분 좀 큰 데다 이렇게 옮겼어요. 띠아모도 이렇게. 띠아모 이렇게 옮겨줬고요. 아이코. 자, 얘는 괜찮을 것 같고, 얘도 괜찮아. 얘는 그냥 살짝만 지금 이렇게 화분이 마른 애들은 사장님께서 갖고 오셔갖고, 그 사장님 우리 구름다육에서 어느 정도 물기를 조금 빼는 애들 빼갖고 관리하는 애들 다 몸 만들어갖고 상품 가치가 사장님 눈에 딱 봤을 때 딱 괜찮다 할 때 그때 출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도 파차이도 제가 조금 꺼내놨어요. 아래 사실 뭐 얘네 목대가 있는 애여서 뭐 크게 그렇게 부담은 없었는데 그래도 꺼내놨습니다. 꺼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띠아모.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꺼내볼게요. 왜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좀 힘들다 하자. 어차피 막 물을 팍팍 줄 것도 아니고. 이 잎이 결국에는 마른 잎으로 얘는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도 저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시간이 겪으면서 이거는 제가 진짜 터득하고 깨달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케어를 해줘야 돼. 이렇게 내가 당장 분갈이를 안 할 거면 이렇게라도 해놔야 돼 라는 거를. 제가 분갈이 안 하는 애들은 물을 안 줘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막 진짜 찌글찌글 쪼그라들어. 물을 안 주니까. 왜냐면 분갈이 하는 애들은 물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을 안 주니까.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올려가지고 조금
번들번들 거리는 것 같아. 이런 애들 여기다가 이렇게 화산석을 하나 탁 받쳐놓으면 안 건들거려.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요 키메라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똑깍지 있는지 보고 깍지 있는 애들 바로 그 자리에서 케어하고 요 폴라리 하트도 제가 꺼내놓을 거예요. 얘는 이 화분에서 그대로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장댁에서 오래 있었던 애들이라서 그게 없네요. 물기가 없네요. 이렇게. 이 정도. 아, 좀 더 내려야 되겠다. 화분. 아, 오래되지 않았네. 이렇게 화분에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일단 좀 나와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굴을 좀 빼. 빼서 주변으로 다시 넣어. 건조하잖아요. 이건 사장님 댁에서 케어를 받았던 애들. 물 말리고 물 주고 말리고를 이제 신경 써서 하는 애들. 재배 농장에서 금방 온 애들은 재배 농장은 지금 물을 막 줘서 키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물을 맞으면 막 관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고. 너무 추워 요즘에. 폴라리 하트도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또 할게. 은총만 하면 되나? 은총은 아직까지는 빼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살짝만 올릴게요. 얘도. 아, 얘 이제 키우는 애예요. 얘. 이제 뿌리가 이제 막 아, 얘는 분갈이 하는 거랑 거의 뭐 다를 것 없이 돼 버렸네. 근데 엄마가 여기에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아직 그 뿌리를 확 내리진 않았네. 물작품 지금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핑장 바닥이 늘어져 있는 달고 테이블 위로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제 키핑장에 와보신 우리 매니아님들은 아실 거예요. 통로가 다육이로 다 꽉 찼어. 자꾸 어디 걸어다닐 데가 없어. 완전. 저희 엄마가 주중에 와서 관리하고 우리 엄마 다육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엄마 거, 제 거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저희 엄마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으셔가지고 자주 못 오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거 하세요. 노인 일자리 있죠? 거기에서 동네 노인당 노인정에 밥 해주는 알바를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저희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노인 일자리 신청하셔가지고 학교에 급식실에 일하러 다니시거든요. 저는 일을 하라고 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라고 합니다. 요 은총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분갈이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흙이 젖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요 키스민에 되게 많이 젖어 있었어요. 분갈이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 뽑아갖고 말리신 다음에 분갈이 하시고, 내가 다육이 분갈이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화분에 바짝 말랐고, 다육이 까찔까찔해. 그러면 관수를 한 다음에 분갈이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방법들을, 케어하는 방법들을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 구름다육이에서 온 녀석들, 분갈이 전 케어. 저는 항상 요거를 해요. 분갈이 전 케어. 이렇게 하고요. 저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